우리를 이끌고 간 신비로운 삼국지 세계. 전화를 얻으면 길이 열린다라. 우리 삼형제가 오늘 맹세한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군요, 형님. 이 녀석 아무래도 황건적 같은데. 어쨌든 예사 꼬맹이는 아닌 것 같구나. 유비 형님, 이제 우리 삼형제가 뜻을 같이 했으니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야 하네. 야, 시원하다. 에이, 뜻이 있으면 뭐하러 시골 촌구석에서 이렇게 앉아만 있을 뿐인데. 지금 우리는 병사도 쌀도 관직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잣수. 초조해야 할 필요 없다, 장비야. 차분히 기다리면 언젠간 때가 오기 마련이야. 지금 이토록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백성의 고통을 뒤로한 채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관리들에게 착취당해 하나같이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니 어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관우. 오죽하면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황건적이라는 이름으로 도적질을 하고 있겠냔 말이다. 형님, 내가 당장 탐과 노리들과 도적들을 힘으로 때려잡고 오겠습니다. 장비야, 천하를 구하는 일이 힘만으로 되겠느냐? 왜 안 되는데요? 다 때려잡으면 되지. 큰일을 하려면 힘보다 지혜가 더 필요한 법이란다. 구장산술이란 것을 알고 있느냐? 구장산술? 만약 병사 5천명에게 먹일 쌀이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도 계산을 못한다면 군사를 어떻게 이끌겠느냐? 뭐가 이리 복잡해? 자, 적의 병사를 막아낼 성을 여러 가지 모양의 나무를 이용해 만들어 보거라. 아니, 나보고 어린애들이나 하는 장난을 하라고요? 에, 성을 쌓았수! 내 성! 이치에 맞지 않게 쌓았으니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느냐. 잘 보거라, 장비야. 여러 가지 모양들의 다양한 성질들을 이용하면 튼튼한 성을 지을 수 있지. 어떠냐? 튼튼해 보이지 않느냐? 우와! 정말 튼튼해 보이는댑쇼? 나도 그런 이치를 배울라오! 당장 가르쳐주쇼! 서두르지 말거라. 큰일이다! 황건적이 쳐들어온다! 황건적이 쳐들어온다고? 황건적이 연마을까지 침략해서 집을 불태우고 여자를 잡아가며 음식을 훔치고 있어이다. 그러나 조정에선 황건적을 막을 군사를 보내지 않고 있으니 의용군이라도 모집해야 할 판이오. 도대체 조정의 관리들은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다음은 여기일 테니 우리 마을이 위험하게 됐구나. 관우,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익힌 건 이럴 때를 위해서가 아닙니까? 형님, 윤석은요? 우선 데려가자. 좋다, 가자. 아싸! 드디어 이 장비님의 힘을 온 천하에 알리겠구나.